속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으길 함께 해요. 와, 좋네. 이미 실현되는 듯한 느낌. 저는 프로그램에서 네. 그 아프리카 친구들이 왔어요. 네. 이제 초등학생 이렇게 해가지고 합창단이 왔는데 와가지고 이 노래 부르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. 아까 제가 이 노래 가사 썼던 날이 좀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이게 네. 곡은 김동률 씨가 썼던 곡이고요. 김동률 씨가 곡을 먼저 써놓고 저보고 자꾸 가사를 붙이라고 그래서 김동률 씨가 뒤에서 이렇게 서 있고 빨리 좀 쓰라고 저는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앉아서 네. 노래를 이렇게 틀어놓고 쓰고 틀어놓고 쓰고 그래서 굉장히 네. 빨리 썼어요. 그 어떤 압박에 의해서 나온 그 가사인데 근데 거기서 우리끼리 쓸 땐 그때 저희 나이가 23살 막 이럴 때고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음악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던졌던 음악한다 가수한다며 뭐 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생각하면서 쓰긴 썼는데 등 뒤에 비웃음 그러니까 그냥 어린애의 딱 그 수준의 고민이죠.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인순 선배님 부르실 때는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게 세계를 돌아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 노래 부르니까 네. 제가 20대 초반에 저 가사를 썼던 그게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. 이렇게 저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성을 가지고 부르는데 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쫓기듯이, 마감에 쫓기듯이. 물론 저도 진심을 담긴 담았지만 그러면서 아, 이거 노래라는 게 결국 내가 썼다, 가사를 제가 썼다고. 어디 가서, 이건 제 가사입니다. 이렇게 그 막 설치고 다닐 일이 아니구나. 그 음악은 그 세계의 언어죠. 예. 아니, 지금 되게 달라지지 않으셨어요? 약간 저보고 명언하지 말라고 그러고 약간 가져간 듯한 느낌이. 음악은 세계 누구도 다 감동시킬 수 있어요. 약간 다시 태어나신 것 같아요. 다시 태어난 것 같은. 아니네요. 아니네요. 근데 좀 이적 씨의 치명적인 네. 단점이 네.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이적 씨가 떠올라야 되는데 말하는 대로 들으면 유재 씨가 떠오르고 거의 그거면 인순이 씨가 떠오르고 네. 또 김연아 씨가 떠올라가지고 데뷔 때는 김진표 씨한테 묻어 그렇죠. 그다음 김동률 씨한테 묻어 네. 그거 왜 그렇게 된 거예요? 다행이죠. 남 덕이라도 봐서. 그래도 계속 연명해가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사실은요, 그게 덕을 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. 본인이 덕을 베푸니까 주위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. 맞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다시 태어나셨어요. 완전히 다시 태어나서 완전 다시 태어났어요.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. 어떻게 보면 뭐야? 맹꽁씨! 어머나 어머나 꽁이꽁이 맹꽁이 재석이 형님 아 유재석씨
어머. 아, 친하죠. 예, 그 뭐 일주일에 이틀 정도. 예, 그 정도는 보죠. 듀엣으로 활약을 했었고, 예, 그래서 뭐 그 이후로 굉장히 좀 이적 씨하고는 뭐 운동도 좀 같이 하고, 예, 뭐 친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. 자꾸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뭐 좀 심한 거 하나 좀 기대하시나 봐요. 예? 자꾸 이렇게 뭐 친하냐, 뭐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예, 좀 심한 걸 좀 물어보시려고. 예, 예. 이적 씨 하면 생각하는 여러 가지.